안녕하세요. 원자연입니다. 추석 연휴에 삼시세끼에 야식까지 챙기다 보면 금방 곧 부은 얼굴 그리고 퉁퉁해진 뱃살과 맞이하기 쉬운데요. 그렇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명절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급진 급빠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급하게 찐 살, 급하게 빼기. 지금 바로 출발해 볼게요. 슬로우 버핑은 체지방 감소와 심폐지구력 향상과 더불어 탄탄한 근력을 만들어주는데요. 우선 어깨 너비로 다리를 벌려줍니다. 무릎을 구부리면서 손은 바닥을 짚어줄게요. 한 다리씩 뒤로 뻗어주시면서 엎드려주세요. 한 발씩 다시 앞으로 가져오면서 웅크린 자세에서 두 팔을 가슴 앞으로 뻗어주면서 스쿼트 자세로 몸을 일으킵니다. 일으키실 때 허벅지에 자극을 느끼면서 운동해주세요. 우선 하루 20회씩 3세트 진행해 주시고요. 익숙해지시면 하루 100개 챌린지도 실시해 주셔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 16, 17, 18, 19, 20. 마운틴 클라이머입니다. 뱃살에 가장 많이 적용되면서 전신 체지방 커트에 굉장히 높은 효과를 보여주는 동작인데요. 기본 플랭크 포지션에서 실시할게요. 좌우 팔을 견고히 바닥에 고정시켜서 전체 중심이 밀리지 않게 해주시고요. 상체 밀림과 미세한 움직임도 반드시 제어하면서 실시합니다. 한 발씩 무릎을 구부리며 가슴 가까이 빠르게 당겨주고 펴주는 과정을 좌우 빠른 전환으로 진행할게요. 이때 발은 지면에 닿지 않은 채로 배꼽을 조이면서 동작 내내 무릎을 끌어당긴 채로 빠르게 가슴 쪽으로 차올리며 전환합니다. 총 20회씩 3세트 실시할게요. 플랭크 업다운입니다. 바닥에 엎드린 후 어깨 밑에 팔꿈치가 오게 하는 베이직 플랭크 포지션에서 두 다리는 골반 너비로 벌려주고 무릎을 들어줍니다. 복부에 힘을 준 상태에서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할게요. 이렇게 기본 플랭크 자세에서 마시고 준비. 내쉬며 복부에 힘을 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하늘 방향으로 들어줄게요. 마시며 엉덩이를 다시 내릴 때 허리가 꺾이지 않게 발끝부터 머리가 일직선이 되게 해주세요. 내쉬며 복부에 힘을 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하늘 방향으로 들어 올릴 때는 팔꿈치를 더 세게 밀어내며 어깨를 엉덩이 쪽으로 대각선 사선으로 누르며 지그시 보내주세요. 총 20회씩 3세트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네, 이번 추석 연휴는 아무래도 집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집콕하면서 늘어난 살들 때문에 고민하시지 말고요. 확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운동하시기 바랄게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